오늘 구성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의 일원으로 봉사활동을 참여했습니다. 아침 9시에 면사무소에 도착했는데요. 다양한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연극단원 모집 현수막과 역량 강화 교육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사활동을 할 곳입니다.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김천시 동그라미 봉사회와 구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우리 김도 회장님의 뒷모습이 보이네요. 동그라미 회원들은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아주 잘 짜여져 있는 봉사단체 같습니다. 저는 이 동그라미 봉사단이 한국 타이어 봉사단인 줄 착각을 했었습니다. 백지를 찢어내서 청소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김연경 의원님의 손길이 아름답죠. 구성면 사업인데 우리 회원들의 숫자가 적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도배를 하시는 분이신데 풀칠도 하는 그 기계가 있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원래도 교체해서 올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증거 사진을 한장 찍어봤습니다. 페인팅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앞집은 측백나무 울타리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만, 마을 주민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전기도, 배선도 손보고 등도 LED로 교체해서 아마 전기요금도 조금은 세이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봉사단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아마 회장님입니다. 우리 김연경 의원님이 누군가를 호출하고 또 호출하면서 재능 없는 저는 쓰레기 청소 당번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아름다운 손길들로 인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보람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봉사활동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